기왕 얘기가 나왔으니까 예. 한동훈 장관 얘기를 좀 네. 하겠습니다. 한동훈 장관의 인기랄까, 예. 국민적 관심이랄까, 이것은 뭐 신드롬이라는 말이 나올 예. 정도로 지금 폭발적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어쨌든 뭐이 한동훈 장관이 윤석열 대통령이 아주 파격적으로 발탁을 한 데다가 그렇죠. 발탁 이후 민주당이 당시 여론을 무시하고 추진해 왔던 검수완박 예. 이것에 대해서 야반도주다 이렇게 예. 딱 규정하면서 치고 나온 거 그렇죠. 아닙니까? 그렇죠. 그때부터 야 국민들이 만만치 않은 인간이네. 네. 물론 그 이전에 추미애 정권으로부터 예. 네 차례 귀향 인사를 당한 거 그런 네. 것들도 뭐 강하게 우리 국민들한테 인상이 지워졌기 때문에 그런 반응도 같이 어우러진 것 같습니다만은 최근에 이 여론조사를 보면은 한동훈 장관의 인기랄까? 네. 지지율이 어떻게 보면은 괄목할 만한 정도로 그렇죠. 나와. 사실은 윤석열 대통령 취임 이제 한달 일주일 정도 네. 됐는데 벌써부터 자기를 이야기한다는 것 그렇죠. 자체가 저는 민망해서 잘안 다뤘습니다. 사실은. 본 벌써 차기 이야기냐. 그리고 지금 다루는 것 자체가 의미도 없고. 그러나 뭐 여론조사 기관이라든가 언론에서는 또 국민적인 또 관심도 있고 흥미거리가 되니까 우리 속된 말로 장사가 되니까 계속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네. 그런데 그 뉴스핌 의뢰로 RN서치라는 여론조사 예. 기관이 11일부터 13일까지 ARS 네. 조사입니다만은 누가 윤석열 대통령 뒤를 이을 차기 지도자로 적합하느냐. 이렇게 조사를 했는데 아주 어마어마하게 네. 네. 나와버렸네요. 그렇죠. 뭐, 내용이 아시죠? 예. 지금, 예. 그래서 거기에 보면은 이재명이 아무래도 1위인데 29.3. 네. 네. 그건 뭐 고수 지지층이 예, 있으니까요. 오세훈 네, 23.9. 서울시장이고. 근데 한동훈이 네, 15.1%예요. 뭐 그리고 엄청난 거죠. 3위. 안철수 의원은 6.9. 김동연 5.6, 이낙연은 5.0, 원희룡 3.5죠, 3.5. 그리고 적합 후보 없다가 3.8, 잘 모른다 2.4, 기타가 4.4인데, 지금 3위로 껑충 튄 데다가 안철수 의원보다도 배가 지금 높지 않습니까? 무슨 이런 일이 저는 있습니까? 뭐 윤석열 새 정부에 대한 기대감, 새 정부에 대한 기대감이 안철수보다는 한동훈 장관에 좀 오버랩돼 있다. 그리고 우리가 옛날에 드라마 많이 나오던 전설의 고향이나 뭐 심청전이나 흥부전이나 이런 거 보면은 왜 가진 고난을 딛고 성공하잖아요. 권선징악, 악을 멸하고 선을 장려하는 그런 거에 우리가 열광하거든요. 그러니까 한동훈 장관은 그 팥쥐, 콩쥐 팥쥐의 콩쥐처럼 지난 문재인 정권 때네 번이나 좌철되고 진짜 눈물 젖은 빵을 먹다가 새 정부 들어와서 혜성처럼 이렇게 두각을 나타내서 장관이 됐잖아요. 그러니까 국민들이 거기에 대해서 카타르시스를 느끼는 거죠. 네, 그러네요. 그렇죠. 또 하나는 한동훈 느껴지는 건또 하나는 과거 윤석열 대통령을 키워준 게 추미애, 조국, 문재인 이런 사람들이었거든요. 억울하게 핍박하고 인사권 뺏고 뭐 자칫하면 윤석열 대통령 감옥 갈 뻔했잖아요. 그 사람들인데 지금 한동훈의 그 역할은 민주당의 철어매들이 하고 있어요. 철어매가 정말 바보처럼 하고 있어요. 예? 지난번에 인사청문회에서 뭐 엉뚱한 거 이모 하니까 이모한테 뭐라고 그러고 뭐 3M인가요? 한국 3M 뭐. 그 한국 3M 한자 들어간다고 또 뭐라고 이 봉숭아학당보다 더 바보처럼 하니까 상대적으로 이 대조가 되는 거죠. 그렇게 처음에 그 국회의원이라고 생긴 사람들 여러 명이 한동훈한테 그냥 일패도지를 당한 거야. 한 사람을 뭐못 당한 정도가 아니라 그냥 게임이 안 되게 국민들이 봐도 뭔 저런 사람들이 있냐. 야, 이쪽이 똑똑하네. 그렇게 돼버린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리고 또 깔끔하잖아요, 사람이. 예? 생긴 것도 깔끔하게 생기고, 또 젊고, 옷도, 패션도 또, 예? 괜찮잖아요? 예. 옛날에 뭐 트렌치 코트 같은 것도 있고 나오는 모습 보니까 국민들이 볼 때는 상당히 호감을 가질 만하죠. 근데 이제 앞으로 이제 장관을 어떻게 하느냐? 그렇죠. 예. 그리고 장관을 정말 잘 하느냐, 못 하느냐. 이거 잘려 있고 또 장관 좀 하다가 또 2년 후에 또 국회의원 또 출마하고 하다 보면 또 정치적인 길은 열릴 수 있는데
아직은 윤석열 대통령은 어록이 있잖아요. 예. 예. 나는 사람에 충성하지 않는다. 예. 이 어록이 큰 힘이 됐거든요. 아직 한동훈 어록은 아직은 없어서 아직은 미완의 큰 그릇이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이번 RN서치 조사를 보면은 예. 20대 예. 여기는 이재명 의원이 제일 높습니다. 예. 그리고 여기도 오세훈 한동훈 순으로 나와 예. 있고 또 40대는 워낙 뭐 이재명 공통점 지지층이니까 네, 그렇죠. 그거 높은데 네. 40대에서는 오세훈 한동훈이 거의 엇비슷하고 50대도 사실은 40대 영향을 많이 받았고 이해찬 세대라고 하지 않습니까? 네. 거기도 이재명이 높고 그 다음에 오세훈 한동훈 순이에요. 네. 그런데 30대는 오세훈이 제일 네. 높고 그리고 이재명과 한동훈 사이에는 거의 격차가 예. 없을 정도로 30대는 비슷하고 예. 60대는 그래도 오세훈이 제일 높습니다. 예. 오세훈이 예. 그리고 이재명은 22.6이고 한동훈은 16.0 예. 이렇게 예. 나왔습니다. 그래서 전통적으로 이렇게 좀 나이든 층은 아무래도 이제 보수죠. 예. 그리고 젊은 층은 예. 이재명 쪽으로 더 지지가 나왔는데 더불어민주당 사람들만을 대상으로 해서 이렇게 조사 네. 그 내용을 보면 이재명이 64.6%로 압도적이에요. 그건 당연하죠. 네. 이낙연 9.1, 김동연 7.7. 그러니까 네. 8월에 당권은 이재명이가 나오면은 이건 따놓은 당선이라고 볼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사실은. 뭐 이낙연은 지금 뭐 당대표 한번 했고 나가버렸고. 지금 뭐 미국 가 있고 뭐 그나마 할 사람이 없죠, 지금. 할 수 있는 사람이 네. 이제 본인이 정계 은퇴를 선언했습니다만은 네. 김부겸 전 총리라든가 네. 아니면은 이 친문 친노 네. 세력들이 이른바 비명 반명파들이 단일 후보를 내면 한번 해볼 만하지 그렇죠. 지금 민주당 내의 그 분위기로 봐서는 네. 이재명이 이렇게 높은데 본인이 그 쉽게 그 유혹을 뿌리치기가 어렵지 않겠나 그렇죠. 그런 생각도 그게 들고. 민주당의 딜레마죠. 이재명을 쳐내야 되는데 이재명을 끌어안고 갈 수밖에 없는 척의 딜레마라고 볼 수 있죠. 과거 국민의힘이 탄핵 이후에 계속 못 빠져나오고 투표만 하면 당내 선거만 하면은 친박이 이겼잖아요. 그게 국민들이 볼 때는 아, 아직도 탄핵 강을 못 건넜구나. 탄핵의 강을 못 건넜구나. 그러니까 이 민주당이 이 대장동부터 이 하자만은 이재명을 대권 후보라고 계속 끌고 갈수록 민주당은 안 되는 거죠. 네. 어떻게 보면은 국민의힘이랄까? 이 보수 쪽은 아주 잘 된 거예요. 잘 된 거죠. 그러면 네. 다음 뭐 대선 때도 네. 거의 이긴다고 보면 그렇죠. 되는 거예요. 네. 아니, 그러니까 민주당도 아주 젊은 당대표, 네. 아주 중립적인 당대표, 시장 친화적인 당대표 딱 영입해가지고 새로운 바람을 그렇죠. 일으키면은 네. 2년 후에 국회의원 선거 민주당이 대승 이어갈 수 있습니다. 근데 지금 봐서는 이재명이가 해가지고는 뭐, 안 봐도 비대옵니다. 그나마 네. 좀 나은 사람이 김동연 경기지사 아니겠습니까? 네. 그러나 네. 경기지사 하는 사람이 뭐 정치를 할 수는 없는 네. 거니까, 이제 김동연 지사가 지사직이 끝난 뒤에 네. 뭐 다시 재임을 할, 네. 재선에 나올지 어쩔지는 모릅니다만 얼마든지 대권에 도전할 수 있는 시간이 있으니까 네. 그때는 그때 가봐야 하겠습니다만은 이 조사에서 보면 국민의힘은 오세훈이 40.8, 네. 한동훈 23.3, 네. 엄청나게 높다니까요. 네. 그래서 사실은 지난번 갤럽이 네. 7일에서 9일 이렇게 네. 조사를 했지 않습니까? 네. 1,000명에. 그때는 이재명 15, 오세훈 10%, 그리고 네. 안철수 6, 홍준표 5, 네. 한동훈, 김동연이 똑같이 4% 네. 나왔는데 그때 4%에 비하면은 지금 15.1%는 네. 아주 급상승한 건데 두 여론조사의 차이가 있죠. 네. 그렇죠. 네. 갤럽은 이게 불러주지 않고 네. 그냥 본인이 그렇죠. 이렇게 주관식이고 네, 주관식이니까. 네. 아무래도 아직은 국민들 전반적으로 보면 한동훈에 대한 인식이 조금 떨어지니까 그렇죠. 적게 나온 것 같고. 그럼요.
요 ARS는 불러주거든요. 그렇죠. 이러이러한 사람 네. 중에 누구냐. 그렇죠. 그러니까 한동훈 뭐 이렇게 나오고 그렇죠. 뭐 이렇게 하니까 높아져 버린 네. 거 아닌가. 국민들이 뭐 아는 사람은 뭐 지금 이재명이나 오세훈 정도는 네. 그냥 입에 익었죠. 근데 한동훈부터는 뭐 그냥 알긴 알아도 아직 입에 익진 않았죠. 그래도 이제 불러주면 불러주면은 각인이 아, 되잖아요. 그 사람 뭐 어. 그렇겠죠. 그러니까 3위까지 올라온 그렇죠. 거 아닌가. 네. 그래서 4%에서 15.1%로 이렇게 상승한 건 맞는데 추세는 분명한단 말이에요. 그렇죠. 이렇게 엄청나게 올라가고 있구나 하는 그렇죠. 추세지만 이것이 그렇다고 해서 안철수라든가 무슨 홍준표 이런 사람들보다 엄청나게 이렇게 뛰어버렸다 하기에는 조금 네. 여기는 지금 홍준표를 안 불러주었는데 없지 않습니까? 네. 또 홍준표도 그렇죠. 그렇죠. 예, 그런 것은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과거에 한 2년 전만 해도 대권 주자 중에 윤석열이라는 사람이 대통령 된다고 그때도 대권 주자 하면 나오긴 나왔어요. 예. 네. 근데 그렇죠. 대권을 한다고는 누가 몇 사람이나 생각했겠어요. 그럼요. 네? 그냥 인기가 높으니까 그냥 올라왔구나. 뭐 이 정도인데 대통령 실제 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한동훈 장관도 지금 대권 뭐 이름에는 오르는데 앞으로 많은 역경이 있을 거예요. 그렇죠. 네, 많은 역경이 있고 뭐 정치 보복이냐 적폐 청산이냐부터 또 개인적인 거 이런 거 있는데 그럴 때마다 이제 국민들은 쳐다보는 거예요. 아, 저 사람이 정말 안중근 의사가 옥중에서 썼던 말 있잖아요. 견리 사의 견위 수명. 이익을 봤을 때는 의로움을 생각하고 국가가 위기에 닥쳤을 때는 명을 내 목숨을 바쳐서 다한다. 이런 자세가 한동훈 장관한테 볼 수 있느냐? 네. 그거 볼 수 있으면 아마 1위로 당장 올라가지 않을까요? 네. 그러니까 말씀하신 대로 윤석열 대통령이 처음 여론조사에 나온 네. 게 2020년. 네. 그러니까 재작년이죠. 네. 1월이에요. 네. 그때 갤럽에서 조사를 한 거예요. 그때 우리도 뭐 하면서 긴가민가 했잖아요. 그때 추미애가 이제 막 장관에 들어와가지고 네. 아직 그 학살 인사 바로 네. 직전에 했는데 네. 그때 1% 나온 거예요. 네. 그때. 네. 그래도 윤석열, 어, 그래. 해갖고 1%가 네. 나왔는데 그해 12월, 그러니까 2020년 12월에 13%로 올라간 네.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이후 학살 인사를 하고 이제 추미애가 본격적으로 네. 윤석열 쫓아내기를 시작한 네. 거 아닙니까? 그래서 한동훈을 이제 끌어들인 거 아니에요. 네. 채널A 사건으로. 네. 그러면서 추미애가 많이 압박을 하고 네. 핍박을 하면 확 오르고 그렇죠. 그러려면 좀 떨어지고 네. 그래갖고 계속 출렁출렁하면서 연말에 13%까지 올라갔는데 그러니까 윤석열은 1%로 시작했는데 한동훈은 4%로 시작한 거예요. 갤럽으로 보면 네. 엄청난 겁니다. 천명하잖아요. 납입 자본금은 훨씬 크게 시작한다고 봐야죠. 그렇죠. 근데 이제 앞으로도 역경이 어떤 역경이 올 건가. 근데 이제 법무부 장관 이제 쇠몽둥이만 들었다고 생각하는데 쇠몽둥이를 들었지만 때로는 갈 때도 돼야죠. 예. 바람 불 때는 뿌리가 뽑히지 않는 그 바람에 따라서 갈 때 흔들리잖아요. 그렇지만 절대 뿌리는 안 뽑히잖아요. 살아남는 게 중요하다. 그래서 저는 한동훈 장관이 우리 진짜 문재인 정권 들어와서 사법 완전히 농단 하다시피 했잖아요. 예, 수사도 제대로 안 하고 모든 거 이거를 제대로 좀 잡아놓고 하면은 정치적인 기회는 얼마든지 있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이제 한동훈 장관이 앞으로 뭐 정치적 기회 그것이 얼마든지 가능성은 지금 열려 예. 있다는 것이 확인이 된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러면 하나는 뭐 윤 대표님 말씀하신 대로 장관으로서 진짜 직무를 잘 해내는 예. 거 장관으로서 아, 저 사람 보니까 장관감이네. 예. 최근에도 그런 것들이 조금 평가를 받은 것 아닌가. 네. 그 님자도 쓰지 마라. 네. 다 동료인데 무슨 님자냐. 장관님 그런 거 하지 말고 그냥 장관. 사실 그런 거 쓰지 말아야 되거든요. 우리 언론사에 들어갔을 때 부장한테 님자 붙였다고 선배들한테 혼나죠. 되게 혼났잖아요. 네. 부장한테 장의 존칭의 뜻이 있다 이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고선배라고 해야지 언론사에서는 고선배님 하면은 얌마. 왜 님자 왜 붙어? 그래서 네, 저는 안 돼서 줘봤거든요. 예. 선배 배자에 존칭경의 의미가 있다 이거죠. 역전압이랑 똑같다 이거죠. 예. 그래서 한동훈 장관이 뭐 그런 거는 예, 그 님자 함부로 붙이지 마라. 저는 그리고
잘한다고 봐요. 장관 차 네. 내릴 때 그 와갖고 문 내가 열고 나가는데 그렇죠. 왜 와서 문을 여느냐. 그렇죠. 그런 거 하지 마라. 네. 의례적인 거 좀 그렇죠. 보여주기고 뭐 폼 네. 잡는 거 그게 권위를 아닙니까. 그렇죠. 우리가 딱 열어주면 그냥 네. 내려도 될 걸 다. 앉아 있다가 내리지 않습니까? 그렇죠. 저는 회장들이 특히 네, 그러죠. 기억하면. 특히 회장도 그렇고 저 회장들은 자기 신발도 잘 못 신는 놈들 많아요. 네? 양복도 뒤에서 들고 입혀줘요. 그런데 네? 참 소화는 지위로 하긴 하대요. 보니까 옛날에 네. 그 유명한 공보처가 네. 있을 때 이모 장관이 있었는데요. 네. 목욕탕에 가니까 네. 수행 비서가 와갖고 땀 뭐 그 네. 목욕하고 나면 다 닦아주고 네. 옷 입히고 옛날에 다 그랬지. 야 무슨 장관이 저런 네. 사람이다. 얼마나 욕을 또 많이 먹었습니까. 거의 동생은 국회의원도 네. 하고 뭐 그분도 네. 아마 장관한 것 같은데 동생하고 형하고 너무 달랐던 분이 네. 한 분 계세요. 그런 사람도 의외로 있었죠. 저는 네. 요전에 지난주에 별세하신 송혜 선생님 네. 전국 노래자랑 할 때 VIP 군수 자리 만들어놨다고 혼냈다는 거 아니에요. 그런 자세들이 좀 필요하지 않나. 지금 관리들 이게 무슨 장관들 둘이 만나잖아요. 그러면 한 일주일 전부터 그 양대 부처에서 싸웁니다. 누가 장관 어느 장관이 어디 앉아야 되냐고. 그렇죠. 네? 왼쪽 앉냐 오른쪽 앉냐 앞뒤에 앉냐 누가 먼저 도착하냐 이거 하고 일주일 싸워요. 근데 네. 밑에 사람들은 장관이 네. 내가 왜 이 자리에 앉았어 한마디 네. 하면 그 박살이 나니까 그렇죠. 어쩔 수가 없죠. 네. 예. 거의 목숨 걸다시피 하는데 그런 격식 파괴하고 이런 거는 저는 뭐 한동훈 장관이 아주 잘하는 거다 이렇게 보고 그렇게 그런 교정 앞으로 그렇죠. 이제 교정 정책이라든가 또 이민청도 만들겠다고 네. 여러 그런 장관으로서 네. 역할을 잘하는 게 이제 네. 앞으로 가능성을 더 넓히는 일이고 또 하나는 사실은 우리 국민들이 왜 윤석열 대통령을 만들었느냐. 네. 그거는 이 문재인 정권 잘못된 그것에 네. 대해서 적폐를 청산해야 한다. 진짜. 그렇죠. 그동안 다 묻혀놨던 그런 네. 범죄 행위들 네. 없는 걸 뭐 만들어서 수사할 필요는 네. 없죠. 털어가지고 털어가지고. 네. 그런 부분에 대한 기대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래서 지금 수사를 제대로 하겠다 해가지고 네. 사실 지금 이제 준비 작업을 열심히 하고 말씀하신 대로 장갑을 막 끼고 있는 네. 거 아니에요. 근데 그 수사 결과에 네. 수사 결과가 국민들의 눈높이에 맞아야 나는 그렇죠. 한도군이 큰다고 봅니다. 그게 그렇죠. 어떻게 보면 또 양날의 칼일 수 있는 어려운 거예요. 적게 하면은 미진하다고 할 테고. 네. 너무 많이 하면 보복이라고 그럴 테고. 아, 벌써 이재명 네. 우상호 지금 떠들고 나섰잖아요. 그러니까 공자 선생님 말씀이 과유불급. 예. 지나침은 모자란 것 같다. 그러니까 수사를 하되 핵심만 파고들어서 정확히 정광석과처럼 하면은 그건 박수. 예. 아니면 어정쩡하게 수술도 못하고 그 관절염 고친다고 다리를 끊어버린다든지. 그러면 이게 뭐가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별건 수사라든지 뭐 좀 지저분한 거 하지 말고 예. 정정당당하게 핵심만 들어가서 수사를 하다 그러면 전 국민이 박수 치겠죠. 예. 그래서 지금 블랙리스트 수사 산자부 예. 그 이전에 이제 환경부 김은경 장관이 예. 전 장관이 지금 2년형을 받고 예. 수감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예. 동부지검에서 시작한 게 블랙리스트 수사고 그 산자부 전 장관이 백운규 아닙니까? 네. 예. 예. 그래서 본격적으로 지금 수사가 시작이 되고는 있어요. 네. 그게 국민의힘에서는 월성도 해하고 저 울산 사건도 네. 해하고 다 해야 한다고 지금 네. 주장을 하고 있는 그런 네. 상황이에요. 그런데 일각에서는 잘 뭐 우리 국민들의 감정은 뭐 구속영장 기각되면 이제 그 사람 그냥 완전히 뭐 죄가 없네 그렇게 네. 생각한 것 같은데 저는 어떻습니까? 그거랑은 아무 상관이 없죠. 네. 네, 구속영장은 그건 뭐 증거 인멸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 혐의 사실에 대한 의심 정도라든지 여러 가지를 좀 봐서 판사가 결정하거든요. 기소가 되면은 다 수사하고 재판하는 거죠. 그러니까 김은경도 그랬지 않습니까? 그렇죠. 거기도 처음에는 기각됐다가 그 나중에 이제 다시 추가 보완해서 됐거든요. 백운기가 지금 기각됐지만은 또 추가해서 하면은 또 구속될 수도 있고 또 판사가 죄가 없어서 기각한 게 아니라 한마디로 해서 장관까지 했는데 뭐 도망가겠냐 좀 수사 좀 더 해서 다시 청구해봐 그런 생각해 볼게 뭐 이런 뜻이거든요. 판사 그 판결문에도 그 얘기를 분명히 했잖아요. 죄는 다 소명이 됐다. 그러니까
검사가 올린 그거에 다 인정을 네. 하는데 말씀하신 대로 네. 아니 증거 다 확보되어 있고 네. 장관까지 이 사람이 도망갈 것도 아닌데 네. 그체 꼭 구속할 필요는 없지 않나 네. 그 일부는 좀 다툼이 네. 여지가 있으니까 그냥 방어권 차원에서 밖에 그렇죠. 나가서 준비하도록 하는 게 더 맞다 그렇죠. 그 얘기 아닙니까 그렇죠 근데 백응규 입장에서는 차라리 빨리 들어가서 콩밥 먹는 게 낫습니다. 집에 있으면서 저거 검찰 수사 기다리는 거 네. 노무현 대통령도 그거 기다리다 죽었잖아요. 네, 네. 그거 더 고통이 차라리 들어가서 그 갈아 옷 갈아입고 네. 어, 뭐 머그 사진인가 뭐 찍고 네? 거기서 단체급식 먹고 그 조용한 데서 이렇게 참선하는 게 낫지 정말 안에 박혀 있는 게 훨씬 힘들죠. 어쨌든 뭐 이 블랙리스트 수사도 전 정권의 네. 그런 신적폐랄까 전 정권의 그런 비리 수사에 아주 중요한 몫이 되지 않습니까? 예. 뭐 지금 산자부뿐만 아니라 총리실, 동일부, 예. 뭐 교육부, 뭐 수없이 많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 수사들에 대해서 한동훈 장관이 얼만큼 예. 참 국민 눈높이에 맞게 말씀하신 그렇죠. 대로 과유불급으로 이렇게 예. 수사를 해내느냐에 따라서 그렇죠. 지지율이 1위로도 얼마든지 갈 수 있는 그렇죠. 거 아닌가? 뭐 장관들이 생각하고. 저렇게 관련됐으면은. 그 당시에 청와대에서 깊이 개입이 됐다고 봐야 되고 그러면 그 당시 청와대 비서실장이 임종석이거든요. 예. 임종석 관련됐고 또 제왕적 대통령제에서 대통령은 몰랐겠냐 이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예. 대통령도 관련이 있으니까 그거를 얼마만큼 정광석과처럼 핵심을 파고드느냐 이게 수사의 관건에 달렸고 그 다음에 잘하면은 뭐 한동훈 장관이 더 뭐 대권 주자 후보로도 오를 수 있는 거죠. 예. 예. 지금도 사령으로 들어가지 않습니까? 네. 안철수, 오세훈, 네. 원희룡 그다음에 한동으로 이렇게 네. 좀 선거 보기는 합니다. 사실은. 그렇죠. 뭐 아직 이제 네. 대통령 된 지 윤 대통령 된 지 이제 한 달 됐는데 자기 운운하는 게 뭐 좀 네. 코미디 같긴 하죠. 그래서 저는 네. 사실은 안 달았어요. 네. 더군다나 한동훈 장관도 아직은 네. 그런 반열에 올려놓기에는 조금 미흡한 그렇죠. 부분이 너무 많지요. 네. 물론 뭐 개인적인 역량은 있습니다만은 더 능력을 쌓고 네. 그걸 입증해 줘야 하거든요. 그렇죠. 반사이익이 네. 아니라 본인 스스로가 입증을 해줘야 합니다. 그렇죠. 장관으로서 역량을 입증을 해줘야 하고 수사를 통해서 국민들이 아 제대로 청산했어. 그렇죠. 범죄 척결 잘했어. 이렇게 그렇죠. 돼야 하는데 아직은 아무것도 없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국민들의 지지를 받아야죠. 아마 문재인, 이재명 뭐 이런 친구들은 끝까지 악당은 있을 거예요. 정치 보복이라고. 예. 하지만 국민들이 볼 때 너희들 정확하게 수사 잘했다. 적폐청산 차원에서 잘했다. 이렇게 평가 내리면 되는 겁니다. 예. 네. 그렇습니다. 그 문제는 그렇게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